いいですか。はい、撮りますよ。はい。안녕하세요うんちゃん TV へ。うんちゃんみよかなゆみんだかんだあかんってあかんってごめんてたったなゆみんだ緊張するよね、やっぱりなんか始まるってなったらさ。안녕하세요うんちゃん TV へ。うんちゃんみよたなやんゆみんだ。このうんちゃん TV のメインチャンネルでたなやんが堂々したのはこの動画が初めて。はじめまして、ようこそうんちゃん TV に。こういう風に言ってるのは、実はうんちゃん TV のサバチャンネルであるスリセンの方にはすでにねたなやんが出てくれてるんですよ。そこでも言った通りに僕らの友達なんですけど、僕らの友達の中で一番映画好きでありアニメ好きであり、まあ、いわゆるオタクなのでスリセンの方でたなやんからおすすめの日本映画であったりおすすめの日本のアニメであったりっていうのをねアップしておりますんで、もしねそれがちょっと気になる方はそっちもね見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んで。実際どうなん、あの映画とかどういう周期ぐらいで見てるの。映画館は月1回2回行くかな。おお。で家でやったらまあ週2、3。おお、まあ、全然じゃあ見る人やねやっぱり、うん、言ったら映画がもう日常化されてるって感じやん。なのでまあ映画好き映画マニアって言ってもいいと思うんで、うんちゃん TV のメンバーの中にこういう人いなかったんで今まで。またね違う目線で韓国映画を見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はい、楽しみです。はい、プラスコミュニティでも実は言ったけど、タナヤンって映画好きではあるけど韓国映画は見たことがあんまりないんですね。一本しかないやろ。明確に覚えてるのは一本っていうね。しかもその一本っていうのがシーミドっていう特殊すぎるってさすがに。結構イメジャーな方なんや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あメジャーやで、うん、めちゃめちゃメジャーやけど、でもなんでシーミドやねんっていう。ほら分かんないですね、テレビでやってて。あ、日本のテレビでやってたのを見たって。日曜洋画劇場みたいなやっててみんなで見てたっていう、父親とかと。だからもうタナヤンの今の頭の中の韓国映画のイメージはピンミドって感じやな。最後はこうみんな折り重なるんだな命を懸ける男たちってい う, こう夜勤こう伝えてとかね。兵役って大変なんだなって思うんだけど違うあんなやなで今日実際にこういうふうにもうめちゃめちゃ映画好きになってから見る韓国映画はこれがもう初めてって言っていいぐらいの、そういうことですね、ね、感じやもんな。それで悩んだんですけど、しかも俺もちろん悩んでたけど、うんちゃん TV のコミュニティの方でもアンケート取ってみて。おお、数もすごかったよね。コメント数だけでも何650件ぐらい。うわーすごいその中で今回見る映画を選ばせていただきました。じゃあ今回見る映画のタイトルはオールドボーイでございます。今のところ全然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ね、いろんな意見あったけど、世界的に韓国映画が広まったきっかけになった映画でもあるんよ、これが。おーへー。俺がそのコミュニティでも映画好きな子なんでっていうのは言ったんよ、うんうん、だからこれが多く出たと思う。ああなるほど、面白いねこれ。映画好きって情報なかったら絶対一番に出てこーへんのじゃないって思うぐらいやけど。せやな、ね、いつも与えてる情報ってこれぐらいしかないんだよすごいふわっとしてるね、ジャンルもわからんし、わからんし、本当にもう真っさらな状態で見てほしいっていう。なるほど、楽しみですね、うん、ただなんかね映画好きっていうのがあるからこれだけ最初言っときたいけど、これ2003年の映画です。おお、まあ、その頃、まあ、これが出たって感じで見てほしいなって思います。うん、なるほど。じゃあ今から、はい、オールドボーイ見ていきましょう。はい、ロゴから何から何まで全部やっぱ新鮮やね。せやな、時代わかるやろ、うん、この粗さでめっちゃクレジット揺れるもん。いや、わからんわからん。酔っ払いって世界共通だよやること今ね。俺ダルビー俺生日거든요。生日でそんな선물사는다고하늘엔저가그렇다이까내이름이왜오대주냐면은오늘만대충수습하면서살자이래서오대주거든잡아잡아제가요다시는불먹고꼬장안평으로확실하게교육시켜놓을게요이씨발놈들아됐다아됐다됐다됐다아잠깐만얘네야저기주환이삼촌바꿔줄게너주환이삼촌알지어야안녕생일이다오메어축하한대여기요안녕전화받아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거다. 내가 잘간잘간 씹어먹을 테니까. 잔디바람이 부른다. 사랑합니다. 나 말리지 마. 기사 쓰셔도 되시나요? 네. 엄청 못하게. 내가요 아무리 심수만도 못한 놈이거든요. 살 권리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저번에 얘기했는데 나의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 저한테 다 주라. 뭐가요? 아예 이제부터 내 얘기를 해보겠다. 내가요 왜 지우고래 브릭스 때려야 돼. 족탄에서 기마를 연하라 쳐주. 10년 동안의 상상 훈련. 과연 실전했을 뭐가 있을까? 있다. 이 무슨 냄새지? 고놀드한테야. 요 바이킹스는 어떤 중? 나한테 뭐 물어볼 생각하지마. 네? 살아있는 게 먹고 싶다고 했다. 오랜만이시네요. 처음 왔다. 누구냐 너? 옷은 마음에 들어요. 내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임덕인, 이재표, 국수한테 누구야 너 누구야? 나요. 나 일종의 학자죠. 전공은 당신이고 모대 수학 학자. 뭐 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잘 생각해봐요. 인생을 통째로 복습하는 거야.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묻자. 거기서 나한테 주면 걸었지.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크리스 로렌트인 거의 자, 나왔습니다. 산 거 맞죠? 이제 잘라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 와. 진짜요 이거? 퇴혈제 잘 뜯네. 화장실 문 고장나서 안 잠기거든요. 음료 생각하지 마요. 사시는 떠주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좌약이에요. 기절한 사람한테 약을
서비스가 있어야지. 10년 동안의 상상 훈련 실전에 쓸모가 있을까? 있다. 없다. 죽을 줄을 지었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딴소리 하니까 화내는 거 이해해요. 아저씨 내 이름도 모르잖아요. 나 미도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그때는 꼭 빠르면 엄청.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알죠? 내가 그거 부르면 아저씨는 바로 준비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성모생답듯이 그래. 반항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덮쳐버려. 맞아요? 아직 쉽지도 않았다. 어때요? 그 맛이에요? 열 군데건 백 군데건 상관없다. 15년 먹은 맛을 잊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 가요? 어디 가는데? 난 널 못 믿겠다. 자청룡, 자주색 푸른 용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빠가 폭발할 것만 같다. 주왕이 얘기해라. 한반도에 부추정 웬만큼 나오라고. 네. 놓고 가. 예. 경호원이 딸려있다거나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못하고요. 그냥 조합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합니다. 날 왜 감금했나이? 우리 7.5층 4분 말이야. 보안이 생명이거든? 한 개씩 뽑힐 때마다 1년씩 남은 거야. 손들어라. 야사신다. 피 많이 흘렸다.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아유, 뭘요. 저, 잘 가라고 됐어. 잘 가라. 못했어. 참아 죽일 순 없는 놈. 죽이는 걸로는 부족할 만큼 비운 년. 저희가 처리합니다. 손님께서는 어느 정도 15년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선녀, 말이 너무 많아요. 갇혀있는 동안 결심했다. 나가면 누구도 믿지 않겠다.
처음 본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는 건 도대체 누구야? 에버그린이 누구야? 금마하고 신상명세 알아냈다. 재훈 아파트 7동 407호. 에버그린, 넌 누구냐? 이럴라 그러죠? 안 돼요. 스스로 알아내야죠. 아, 게임인데. 와, 10세다. 저 근데요, 이러면 외를 할 수가 없잖아요. 15년 동안 궁금했던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 이빨 고문. 아마 고문할 시간 없을걸요? 나 심장이 약해서 모터 달고 살거든요. 그거 넣을 때요, 내가 의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모터 리모컨으로도 끌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쉽게 자살할 수 있게요. 어? 성질 같으면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자니 가둔 이유를 모르겠고, 고문을 하자니 지가 먼저 죽어버린다고 그러지. 복수를 하느냐 이유를 알아내느냐. 상처받은 자한테 복수심만큼 잘 되는 처방도 없어요. 한번 해봐. 다시 말해서 복수심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까? 쟤 너무 오래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문도 열어놓고 온 것 같던데? 살려주세요 아저씨. 있잖아, 잘하는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상상을 하지 말아봐. 존나 용감해질 수 있어. 이번엔 진짜 간다. 유기적 가르쳐 주신 건 고마운데요,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가자. 아, 소자. 미투 휴가 완전 무서워. 아직도 남아시면 이 나쁜 놈아. 아저씨. 니도는 진짜로 오대수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벌써?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를 도청하고 있다는 뜻이야. 어쩌면요, 아저씨 풀어준 이유가요, 복수한다고 막 미쳐서 다니는 꼴이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참 잘 보이소. 혹시 이 집회 이우진이라고 하냐? 우리 따위가 생활 괴롭구나 뭐 이런 거 찾아보지 마. 이수 하나 알아? 우리하고 동기인데. 어, 가 죽었는데? 네 옆반이잖아. 근데 수아는 말라고. 이수가 어떻게 죽었니? 아, 니 몰랐겠구나. 니 전학 간 다음에 가가 죽었으니까. 어떤 애니? 뭐 완전히 걸렸다, 걸레. 거의 다 이거 겉으로 센치. 아, 요도 숙녀인데 이 속으로는 완전히 걸린 기가 있기. 어? 대난 소나 씨만 안 담은 놈이 없다고 학교 소문이 쫙 퍼졌다, 이거. 근데 결정적으로 포기 그리 해봤다는 거 아니야. 걸레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도청장치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주환 씨는 당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케이?
않구나. 오늘 전학 갑니다. 서울 신경 끄세요, 미스기. 아이고, 억대나 무시해. 미호, 내 소지. 얘기를 그래 재밌게 한다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잖아. 나 못하겠거든. 그래갖고. 다음에 보자. 이쪽 그거 봐. 뭐? 그거 봐. 그래. 보고 있어, 엄마. 수가 맞나? 와, 그만해. 빨간 자전거 타고 다니냐? 하란 거밖에 모른다. 가. 그럼 잘 그래. 얘 서울 가서 보자. 어디 간다? 얘 얘기하면 죽는데. 그까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15년이나 가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다. 이게 이우진 생각이야. 됐네요, 이제.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싸운다고 했죠? 이우진이 못 쫓아오는 대로 도망갈 거죠, 우리? 이제 복수심이 아예 내 성격이 돼버렸어. 내가 물어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꼭 젊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잤다. 가서 얘기하시죠. 물어. 말로 하세요. 넌 누나하고 잤어. 그리고 내가 소문을 냈다. 그래서 이수아가 죽었어. 기억을 지워놓고 찾으라고 했으니 넌 참 비겁하다. 내가 이겼으니까 약속대로 이제 죽어라. 아니, 여태까지 체면 때문에 그날 일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날 일을 기억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냥 잊어버린 거야. 당신은 소문이 점점 불어나서 이수아가 임신했다는 데까지 발전했어. 누나는 그 소문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걸 믿어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월경이를 치고 배가 불기 시작했어. 당신의 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다니까? 이유진의 자지가 아니라 오대수의 혓바닥이. 내가 얼마나 미웠을지 이해할 만하다. 에이, 별로 재미없다. 들어봐요. 내 얘긴 되게 재밌어. 자, 체면 암시라고 들어봤어요. 체면 상태에서 암시를 걸어서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거. 아직도 눈치 못 채겠어요? 남자를 집에 끌어들인 건 도대체 누구야? 당신 둘 다한테 암시를 걸었다니까? 당신 둘 다 보통 사람들보다 체면 감수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였죠. 당신이 받은 첫 번째 암시는 물론 당근방에서 나오자마자 지중해부터 한다. 그 다음 걸려오는 전화의 특정한 멜로디에 반응하는 거. 누구나 옷은 마음에 들어요?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요?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열지 마. 이거 뭐예요? 아저씨 알죠? 네, 네, 조금만 참아. 아저씨가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지금 빨리 와주면 안 돼요? 우리 미도 잘 참을 수 있지? 어? 너 전화할게, 응? 응? 미도한테 날리지 마라. 걔가 무슨 죄가 있니? 내가 너희 누이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너한테도 죽을 죄를 못한다. 보지라! 내가 잘못했다. 우리 동창이잖아! 어? 구두란 전기를 받아 구룩한 이상으로 솔직히 내가 선생을 도울 이유는 없죠. 근데 말이죠, 이 마지막 한 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남과 서서히 콘크리트 기둥으로 반합니다. 당신은 두 사람뿐 아닙니다. 비밀을 모르는 당신의 이름은 오대수. 비밀을 아는 당신은 몬스터예요. 몬스터가 뒤돌아 걷기 시작합니다. 1년씩 늙어가는 거예요. 몬스터는 70살에 죽게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게 뭐야? 누구랑 있었어? 사랑해요. 이마? 어, 이마. 왔다. 좋다.